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선출한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단일후보 송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경기교육은 교육감의 불통과 군림 속에서 질식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교육감 혁신교육이라는 말은 대단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혁신교육을 부정하고 불통과 군림으로 교육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마저도 본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교육감 더 이상 민주진보 교육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재명 교육감 무엇이 그렇게 무서울까요? 당당히 자신이 있었으면 경선에 나와서 저하고 경쟁해서 본선에 나와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단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간 4년 동안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도리어 교육을 위해서 일해왔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한겨울에 해고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교육의 수장이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송주명 김상곤 교육감을 모시고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을 만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 54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였고 젊은 교육자로서 계속 현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지난 4년간 이재명 교육감이 위기에 빠뜨렸던 경기교육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을 살리고 더 좋은 혁신교육,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만드는 혁신교육을 위해서 뛰고 또 뛰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도 잘하는 창의적인 혁신교육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무상교육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하여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안심하고 만족스럽게 키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전한 학교에서 책임지고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젊은 교육감, 현장 교육감, 그리고 실천하는 교육감으로서 저 송주명이 더불어 혁신교육,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진 혁신교육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남 시민이 더 이상 교육으로 걱정하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명이 약속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책임있게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주명! 지금 초등학생
지금 초등학생들의 할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눈높이가 안 맞아요. 초등학생들의 할아버지 한 70살, 많아봐야 70살이시죠. 그분들보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학생들과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자, 자기가 정한 정책을 다수의 다수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감은 남성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자신이 무조건 결정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고등학교 속식, 고등학교 저녁 식사, 어느 날 갑자기 스탑 하는 순간부터 고등학생들이 삼김이라고 불리는 삼간김밥과 컵라면을 먹고 학원을 가거나 야간 자율학습에 돌입합니다. 성남이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려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은 이제 세태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제는 세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왜냐? 젊고 유능하고 혁신교육을 만들고 무상교육을 만든 송주빈 후보야말로 젊고 유능한 후보로서 경기교육감의 교체 주자로서 세대를 교체할 주자로서 저는 자신있게 성남시민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교육감입니다.
뭐 어디 갔어? 마지막 이상규 이상규 이상규